오늘도 11월에 방송될 나물 다큐 촬영을 하러 올라왔는데, 지금 나물은 아니지만은 멋진 개회 상황을 보고 지금 영상에 담으려고 카메라 조립 중입니다. 자, 이거는 개회 상황이 얼마나 오래 자랐는지 상황버섯 위에 이끼가 끼어있는 아주 오래 자란 버섯입니다. 근데 오래 자랐는데 많이 안 커 이거는 원래 크기가 한 요 정도면은 아주 크게 자란 거예요. 두꺼워, 폭이 두꺼워지고, 이제 위에 이끼가 자라고. 여기도 개회 상황이 조그만한 게 빼쪽 나옵니다. 오. 자, 여기. 오. 아, 작년에 못 보셨어요? 이건 크다, 이거. 여기 위에도 있네, 여기. 네. 자, 개회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자라가지고. 자, 이거는 해발이 7,800 넘는 고산에서만 자라는 단풍치입니다. 이제 잎이 이렇게 펼쳐진 모습이 단풍잎을 닮았다고 단풍치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개의 찌개발처럼 생겼을 때 이때가 향도 강하고 또 쓴맛도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 채취해서 먹는 나물이라고 해서 개발딱주라고 합니다. 그 이제 이렇게 잎이 펼쳐져 버리면은 쓴맛은 강해지고 향은 약해집니다. 그 이제 이게 개발딱주 단풍치에는 아피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인체에 들어가면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옛부터 이거 개발딱주 나물을 하고 술을 마시면 술이 안 취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작팬 상황입니다. 자작팬 상황은 이제 자작나무에 팽팽하게 이렇게 붙어서 자란다고 자작팽평형 상황입니다. 저 위에 거는 두꺼워서 괜찮아. 어차피 나무가 썩었네. 이게 마가목입니다. 이것도 새순을 따서 뜯어서 차를 만들어도 되고, 또 장아찌를 담아도 되고, 가지는 술을 담그거나 또 차를 끓여 마셔도 아주 향이 좋고 맛있는 그런 약나물입니다. 이 마가목을 보면 꼭 성질이 이런 바위 절벽 같은데 이런데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이제 낙엽이 떨어져서 썩은 부엽토가 많은 자리, 그런데 이 마가목이 자라면은 얼마 안 자라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바위 절벽에 자라는 이런 것들은 아주 굵은 나무가 될 때까지 자랍니다. 자, 이게 이제 잎이 펼쳐지면 단풍잎을 닮아서 단풍치. 지금 제일 향이나
쓴맛이 없이 맛이 좋을 때가 이렇게 게의 찌개발처럼 생겼을 요 때가 제일 향도 좋고 쓴맛이 없습니다. 요 때가 제일 맛있는데 여기 완전히 개발딱주 밭입니다. 자, 완전히 개발딱주 밭이 밭에 들어왔습니다.